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옥성 박사 TV입니다. 방송에 앞서 여러분 보세요. 구독이나 여러분 좋아요를 꼭 눌러 주세요. 예, 제가 아이크 치킨 사장한테 제가 예, 빌려봤습니다. 이렇게 가끔 그래요. 제가 주문이 너무 많아요. 기타 치니까 무슨 기타를 치냐? 우리의 소리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어제 밤에 또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불 속에서 연습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카메라를 옆으로 찍어라. 어떤 분은 또 스포츠 댄스 할 줄 아냐. 제가 다 도전을 해요. 어떤 분은 또 조옥성 인생 살아온 또 그 대담을 해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는데요. 저에게 힘을 주시고 꼭 구독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방송은 제 정규 방송 아닙니다. 그래서 9월 14일 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재밌는 이야기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등 모든 분들에게 초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모든 분들 초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이렇게 하나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조옥성 박사 TV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을 내가 하면 남도 내 말한 것이 말로서 말 맞을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을 얘기하면 남도 내 말한 것이 말로서 말이 맞느니 여러분 말 말을까 해요. 작자미상의 글이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이니까 그래도 주변 분들에게라도 말하십시오. 입에 거미줄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보시라고 조옥성 박사 TV에 꼭 와서 웃음을 크게 길게 여러분 온몸으로 한번 웃어보자고 한번 꼭 드러나십시오. 웃을 더듬게 크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15초만 웃어도 이틀 더 삽니다. 여러분 이 몸에 있잖아요. 화병 있잖아요. 화병. 화. A-N-G-E-R. 예. 화를 몸에 쌓이고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어머님들이 이렇게 머리 긁고 막 싸울 때 개벗김 흘러 10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0원 100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개벗금을 다 모아요. 한 시간 동안 모아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다시 폐해서 수증기로 해서 주사기로 이렇게 쫙 빨아서 쥐에게 탁 그 투입하면 쥐가 쫙 뻗어버려요. 우리 인간들이 뻗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 인간들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치잖아요. 네, 인간들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가리 넘차 어가요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북만 산천이 멀다해도 창문 밖이 북만이요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로 라이프입니다. 열심히 재밌게 살다가 돌아가셔야 돼. 그래야 이런 소리를 내더라도 막 재밌어야 돼서 가리 넘차 어가요 이러잖아요. 저는 고향이 여수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제가 생각한 섬입니다. 삼삼한 초도인데요. 초도는 산이 높아요. 그래서 상여수리도 막 굉장히 굉장히 소리가 높아요. 막 왜 그러는지 알아요? 길이 좁으니까 산길을 이렇게 상여를 내고 가면 막 힘들진 않아서 하면 소리가 깊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여수리도 좀 배워가지고 상여수리도 한번 해보고 또 나중에 상여수리도 잘하신 분들도 또 이렇게 우리가 북만 산천에 이렇게 멀다 해도 창문 밖이 북만이요 하면서 이렇게 망자를 이렇게 정말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별로 안 하죠. 납골당도 있고 뭐 수목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재밌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 저산 이런 말 있잖아요. 꽃이 피니 분명 고범이로구나. 검은 찾아 왁금 많은 세상사 쓸쓸하구나. 너도 어제는 청춘 일년이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여러분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 겨울이 가다 보면은 다시 또 봄이 오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가고 나면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계절 추나 추동은 한번 가면 또 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한번 가면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재밌게 살아야 되고 노는 법을
서서히 배워야 됩니다. 잘 놀아야 합니다. 150년 살 겁니다. 앞으로 120년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열심히 사시고, 우리가 이렇잖아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 할머니, 할아버지뻘 되는 노래, 전라도 노래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논에서 그 밭에서 일을 할 때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이런 게 지게 이렇게 지면서 내는 괜찮더라도 우리 자식만큼은 정말로 공부를 잘 시켜서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지게질하면서 밭을 면서 무슨 소리 했습니까? 에이야 디야 나의 에이야 디야로 사나지로구나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밟았네 밟았어 무엇을 밟았냐 시아버지 그 시기를 며느리가 밟았네. 우리 청자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에이야 에이야 나의 에이야 에이야 디어로 사나지로.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우리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정말로 지게지게 가면서 고구마, 예, 그 다음에 하직 감자, 전라도의 그 섬에서는 감자라랍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이고 지고 하면서 우리 자식들 잘 대라고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이 부모들 공경도 안 하고 거래장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뻘 노래인데요. 무슨 노래냐? 진도 아리랑의 할머니 할아버지뻘 되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항상 재밌게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애들 키워도 어떻게 해요? 금자둥이냐 옥자둥이나 둥둥둥 내 딸 부지런히 소리 배워 가수가 되거라. 송가인처럼 이런 가수가 되면은 영어 수학 못해도 돼요. 돈을 긁읍니다. 긁어. 예, 요즘에 한번 가면 3천만 원이랍니다. 3천만 원. 공무원 월급 몇 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재밌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서 지는가, 예, 말 두고 가는 님은 뭐 오고 싶어서 오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소리도 배우고 열심히 해요.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 있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해맑게 웃어요. 웃으니까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아요. 근데 코큰 부시 대통령 있잖아요. 아, 부시 대통령. 예. 아, 웃지 않아요. 바로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보내야 돼요. 웃지 않으면은, 예, 절대, 예,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웃으면서 여러분 보냅시다. 다음 달 한 14일 정도 화요일 날 예정입니다. 예. 조옥성 박사 TV. 예, 꼭 시청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